김유표 기자, 이재훈의 과거 작품친. 구사이 가화제다. 친구 사이는 209년 제작된 퀴어 영화다. 네이버 영화. 실제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김조광수 감독이 연출했다. 영화는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2013년 11월 대법원이 이 같은 등급 분류는 부당하다며 청소년 관람 불가를 취소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놔. 법원은 영화가 선정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성적 소수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서기 이재훈은 남자친구 민수연 우진의 군대 면회를 가려고 초콜릿을 만들어 간다. 둘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 민수의 엄마 역시 면회를 오고 세 사람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둘 사이는 무슨 사이냐고 물어보는 엄마에게 초등학교 때 친구인데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소개를 한다. 영화의 러닝타임은 54분으로 1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 네티즌의 평점은 지금 보니 완전 초호화 캐스팅이었지만 이 가장 많은 추천 을 받았다. 다른 네티즌은 이재훈이랑 연우진이 뒹구는데 월더발의 10점이야 같은 재밌는 평점도 많았다. 이재훈과 연우진은 각자 배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추천기사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폴란드 푸셈을 색다른 분위기 풍기는 모습 여기는 어디. 직업은 무엇. 송창의 동창생 김상은이 이지아라고. 김상은이라는 친구는 기억한다. 오늘도 배우 다 김용건. 요즘 세대 게임하며 폭소만 발 얼굴에 점이 몇 개야. 원더우먼 겔 가돗. 유혹적인 레드립. 이스라 애 출신 반가운 여성 히어로. 이상한 나라의 며느리 이나리. 이경태 카트 고미호 6시 내 고향 리포터. 위 완벽 비주얼 진짜 EXX 과격한 모습도 한재동. 그는 누구. 영화 1987 실제 교도관. 영화 속 유해진이 연기한 한병용. 모티브 인물 버드로 솔로 데뷔한 하성운. 과거 방송서 101 멤버들에 대한 글. 리움 밝혀 하나뿐인 내 편. 6회연 장 결정. 드라마는 몇 부작. 트로트 가수 김양 대표곡 오지 마라. 누구. 과거 섹시 컨셉으로 화제 모은 데뷔 12연차 가수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 박요 아 김보라 하트 조병규 커플 폭로. 둘이 자꾸 사라졌다. 폭소 허스토리 김희 애 문숙. 나이를 거스르는 동안 미모 화제. 그 비결은 이사강 하트론 부부. 방송서 수위 높은 스킨십 선사. 올해 나이 차.